이번 새 애플펜슬 프로 스퀴즈 제스처 기능 활용 팁. 꾹 눌러서 도구 팔레트 부르거나 퀵 메모를 불러낼 수도 있고 단축어로 빠른 메모 작성을 시작하거나 혹은 음성 메모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애플펜슬을 좀 잘 써보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막 하면은 아티스트, 드로잉, 스케치 이런 겁먹게 되는 키워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펜슬을 사용할 때 저는 항상 뭔가 와 내가 이거를 잘 못 쓰고 있는 건가? 아니 나만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는 건가? 하는 일종의 길티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애플펜슬 제일 많이 쓰는 게 화면에 지문 남기지 않고 이렇게 이것저것 클릭하고 선택하고 싶을 때 커서 대신 사용하는데 야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를 사면서 애플펜슬을 같이 구입하지 않는 게 이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이상하게 애플펜슬을 꼭 같이 사. 그런데 막상 구입하면 저처럼 이런 묘한 길티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림도 못 그리고 대단한 스케치도 못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잘 활용하는 똑똑한 펜슬 유저가 같이 돼보기로 하죠. 이번에 애플펜슬 프로가 또 새로 라인업에 추가됐으니까 간단히 라인업 소개를 먼저 하면 이제 애플에는 총 4가지 펜슬이 있습니다. 여전히 라이트닝 충전과 페어링 방식을 갖고 있는 애플펜슬 그리고 마그네틱 방식의 2세대가 있는데요. 아마도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애플펜슬 2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애플펜슬 USB-C 버전이라고 해서 중간에 하나 딱 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에 비교를 하자면 아이폰 SE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애플펜슬 SE라고 했어도 더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기능과 가격 측면에서 라이트닝 모델과 애플펜슬 2세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가성비 전략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압력 감지 안 되고 두 번 탭 제스처 안 됩니다. 후버 기능은 지원됩니다. USB-C 버전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캡을 열어보면 C 케이블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페어링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선으로 충전 페어링이 안 된다는 점. 다만 본체에 마그네틱으로 부착을 할 수는 있는데 충전과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배터리 저력을 위해 슬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 아이패드와 출시된 애플펜슬 프로가 있죠. 프로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면 기능도 프로, 가격도 프로가 돼버리는데 애플펜슬 프로의 경우는 기존 2세대와 가격은 동일하고 펜슬 기능은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펜슬 프로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배럴 롤, 스퀴즈 제스처, 그리고 햅틱 피드백, 여기에 무료 각인 서비스! 아, 이거는 2세대도 가능해요. 두 라인업 모두 동일하게 무선 페어링 및 충전 가능하고 압력 감지되고요. 두 번 탭 하는 제스처 역시 지원이 돼서 도구 전환하는 것까지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새 애플펜슬 프로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스퀴즈 제스처겠죠. 펜슬을 살짝 누르면 펜팁이 위치해 있는 그 곳에서 바로 팔레트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겐 도구를 바꾸고 색을 바꾸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익숙한 일이고 또 흔히 발생하는 작업의 어떤 일부분의 과정이지만 저와 같이 그냥 노트 앱에 글씨를 끄적이고 커서 마우스 커서 대신 사용을 하고 다이어리 꾸미고 이 정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를 불러내는 일이 얼만큼 편리하냐, 얼만큼 간편하냐에 따라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걸 내가 적극 활용할지 아니면 그냥 뭐 만능 도구 펜 하나 딱 선택해서 디폴트로 이것만 갖고 계속 끄적일지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이번 애플펜슬 프로를 등한시했던 사람인데 펜슬의 스퀴즈 제스처 하나로 바로 이렇게 팔레트 도구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하이라이트 색상 변화를 한번 줘볼까? 또 귀찮지만 스티커를 넣어볼까? 이것저것 좀 한번 시도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스퀴즈 제스처 기능에 단축어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 하나의 기능만 할당할 수 있어요. 마치 아이폰 동작 버튼처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았어요. 예를 들어 웹서핑을 하다가 뭐 혹은 영상을 보다가도 기획에 참고하고 싶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딱 생각났을 때 그때 스퀴즈 제스처로 퀵 메모를 팝업시켜서 까먹지 않게 펜슬로 바로 필기를 해놓는 거죠. 이건 단축어 앱에서 원하는 기능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퀵 메모로 이제 할당을 해주니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또 다른 애플펜스 프로 기능으로는 햅틱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건 제스처를 실행할 때마다 물리적 진동으로 피드백을 전달받게 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도구 팔레트를 사용할 때 내 손목에 가려져 있더라도 햅틱 피드백을 통해 도구가 만약 변경됐다면 이걸 사용자가 진동을 느끼게 돼서 도구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 기능으로는 바렐 롤이 있어요. 이게 펜슬을 회전시키면 그 회전을 감지해서 화면에 반영되는 기능입니다. 연필의 끝으로 쓰거나 옆면 그늘지게 할 수 있고 펜을 회전시키면 거기에 맞게 두께도 변하게 되는데요. 도구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다 보니까 펜과 브러쉬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제가 이걸로 대단한 스케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름 섬세하게 텍스트 하이라이트하고 밑줄 긋고 또 작성한 기획안 피드백 확인하면서 밑에 뭐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편집에 실시간 그리기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약간의 스케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정말 마치 실제 펜을 갖고 내가 돌리는 오히려 실제 펜보다 더 편하게 느껴져요. 이 펜팁을 살짝씩만 돌리면 회전을 바로바로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두께로 또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이번 애플펜슬 프로에 너무 많은 센서와 인식되는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초반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숙한 전 세대 애플펜슬처럼 사용하면서 하나씩 늘려갈 수 있게 몇 가지 기능들은 켜고 끌 수 있는 자유도도 많이 준 편입니다. 먼저 호버 기능, 탭할 위치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이거 생각보다 끄고 사용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꽤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호버 기능은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미리 보기라고 해서 선택한 팔레트 도구와 색상을 화면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미리 보기 가능한 이 기능 역시 여기서 끄고 켜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그림자. 사실 이거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딱히 신경 쓰이지 않고 또 모른 채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거든요. 필기 도구에 맞게 그림자 모양이 생기는데요. 펜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돼요. 이 기능의 의도는 필기나 스케치 또는 음영 처리를 할 때 정확성과 제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펜 배치 시각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소개했던 햅틱. 프로에만 내장되어 있는 이 햅틱 피드백이 사용하면서 좀 귀찮게 느껴지고 뭐 나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유롭게 여기서 끄고 사용해 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설정 변경해 보면서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스퀴즈 제스처가 보여주는 도구는 당연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패드 OS 18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포함된 기본 노트 앱과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업무를 위해 노션을 메인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노트 앱을 붙잡고 있는 이유라면 매년 애플의 터치 기반, 이 괴물 같은 기기에서 애플 펜슬을 이용해 애플의 신기능들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업무 외에 간단한 리마인더와 콘텐츠 아이디어를 끄적이는 용도로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쭉 노트 앱에 쌓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베타이긴 하지만 기능 소개도 같이 했으니까 아직 안 본 분들은 요 영상 통해서 한 번씩 봐주세요. 아이패드에서는 애플 펜슬이 결국 PC나 맥의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해내야겠죠. 아니지, 사실은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죠. 지금 마우스들 보면 정말 휴대하기 좋은 간단한 버전의 마우스도 있고 또 반면에 기능키가 그냥 손가락 있는 데마다 다 있는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마우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애플 펜슬은 모양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뉘긴 힘들지만 같은 펜슬 모양으로 생겼어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활용도대로 기능을 배치하고 활성화해서 잘 사용하는 거, 그게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내 목적에 맞고 그걸 더 자주 사용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제가 저한테 말하는 느낌이에요. 너 잘 쓰고 있어. 길티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 괜찮아. 다만 절대 저렴한 제품은 아니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스터디를 통해서 잘 사용할 만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골라서 적용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가 또 사용하면서 애플 펜슬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괜찮은 앱이 있다면 또 모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